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혼쭐 내주면 좋을까요? 혼쭐을 어떻게 내줄지 한번 의견을 모아볼까요? 이거는 정말 이건 화가 너무 나서 저는 더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복수를 생각했어요. 어떻게 허를 찌르죠? 그 남편을 꼬시는 거야. 남편을 꼬시는 거야. 어? 아, 보이냐면 지금 남편이 뭘 또 꼬셔? 이 여자 한번 당해봐야 돼. 아니 근데 영란아 표정 봐. 표정 봐. 넌 꼬시는 게 자신 있어? 꼬신다 치자. 10분만 줘봐요. 자신 있어? 10분만 줘봐. 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간. 근데 확실한 거는 공용 주거 공간일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, 그렇죠. 거기 꼭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. 좋다. 복도에. 오, 맞네. 그래서 가져가는 거 하나 있으면 돌려서 딱 보면. 맞아. 저거 CCTV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. 맞아요.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래서 해놓으시면 그거 증거가 일단 있으니까 맞아요, 건드리지 맞아요. 않고 혼을 내줄 수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치킨 박스 하나 준비를 합니다. 치킨 박스 안에 반려견의 똥! 변을! 변을! 아, 진짜 유치하다! 하고서 놓는 거야. 아우. 얼마나 당황할까? 야, 그것도 재밌다! 재밌잖아! 언니! 아, 내가 재밌는 게 괜찮은데? 언니, 다 괜찮대, 언니! 나는 근데... 작은 남자한테 제일 별로였죠? 아니, 너는 진짜 꼬실 생각을 하니? 진짜! 아, 근데 이거 진짜 문제긴 하다. 진짜 이거 어떻게... 분이 안 풀려. 어떻게 해도 분이 안 풀려.